내 주변에서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신가요? 구인 공고는 찾아봤지만 현장이 멀고 근로 조건도 맞지 않아 어디서 일자리를 찾아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이제 공공건설 일자리 알림이에서 제공하는 공공조달 건설사업 정보와 구인 정보를 활용하여 내게 맞는 일자리를 스스로 계획해보세요. 내게 딱 맞는 공공조달 건설 일자리 정보 온라인에서 한 번에 제공합니다. 일자리 알림이는 건설 근로자의 짧은 고용기간, 잦은 이동 등 불안정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정보 부족으로 매일 일자리를 고민하는 근로자에게 조달청 계약 정보, 노무 정보 등 일자리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건설 근로자의 삶이 이렇게 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업 종사자 철근공인 A씨는 대전의 땡땡 청사 현장의 철근 공사 작업이 3개월 남아 이제부터 3개월 뒤 본인의 새로운 일자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주변 지인이나 일자리 사이트의 구인 정보를 둘러봤지만 당장 3개월 뒤에 거주지 주변 본인의 조건에 맞는 마땅한 일자리 정보가 없어 미래 일자리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달청에서 오픈한 공공건설 일자리 알림이를 통해 조달청이 발주한 전국의 공공건설 현장 정보를 지역별로 한 눈에 확인하고 거주지 인근 개설 현장을 중심으로 3개월 뒤 그리고 1년 뒤에 미래 일자리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새 일을 얻을 수 있게 돼 일자리 걱정을 덜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건설업체의 구인 광고가 없어도 개설 현장의 건설사 정보를 얻어 A씨가 직접 거주지 주변 가까운 현장에 연락해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공공건설 일자리 알림이로 일자리를 함께 찾아볼까요? 공공건설 일자리 알림이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달청이 계약한 건설 현장의 계약 정보를 근로자의 희망 조건에 맞춰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근로자가 스스로 원하는 건설 현장을 찾아 구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부분이 공공건설 일자리 알림이의 가장 차별화된 특징입니다. 우선 공공건설 일자리 알림이 PCWS, G2B, Go, KR에 접속하신 후 원하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공사 선택 후 계약 업체, 공사기간, 근로자 모집 공고, 예상 작업량 등을 확인하신 후 건설업체에 일하고 싶어요.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회사에 채용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인력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업체에서 직접 채용 공고한 구인 정보를 추천받아 채용 담당자에게 채용 문의를 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구직 방법입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구인 정보를 확인 후 채용 담당자에게 채용 문의하여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 구직 활동을 위한 팀 구성 관리, 전자 근로계약 등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공공건설 일자리 알림이는 건설업체의 영업활동, 인력수급, 디지털 사업관리 지원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우선 발주 계획 및 계약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공공건설 사업 발주 계획과 실시간 계약 진행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업체의 사업 수주를 지원합니다. 사업 수주 후에는 건설업체 희망 조건에 맞는 맞춤형 인력 정보를 제공하여 건설업체 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건설 현장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연결해줍니다. 또한 건설 현장의 효율적 사업 관리를 위해 전자카드 기반의 근로자 출력 및 임금 지급 등 전자 노무 관리 서비스와 일일 시공 내용을 전자 기록 관리하는 온라인 작업 일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에는 근로자 출력 및 임금 지급 등의 사업 관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공건설 일자리 알림이는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개인 휴대폰으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공공조달 건설 일자리 정보는 일자리 알림이에서 확인하세요. 건설 근로자 일자리 조달청이 지원합니다.